되는 건가? 안녕? 안녕. 전화 중. 앉아. 저 진짜 오늘 엄청 많이 먹었어요. 뭐 먹었지? 랍스터도 먹고 오리도 먹고 소도 먹고 돼지고기랑 동파육 먹고 새우도 먹고 깐쇼 새우 같은 거 먹고 온면 같은 것도 먹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 뭐 너무 많아요. 기억이 안 나. 배부르지롱. 피곤해요. 근데 자기 싫어서 뭔가 심심. 뭔가가 심심. 시구 보러 오나요? 비 안 와야 될 텐데. 한국 비 와요? 헐. 바람도 많이 불고. 번개도 친다고요? 난리네. 내가 없어서 그래. 여기는 더운데 상하이 더워요. 습하고. 근데 맑아서 날씨 좋아요. 여기는 밤 10시 반. 10시 반. 언제 잠들 거냐고? 지금도 잠들 수 있는데 배불러서 못 자겠어.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니, 저 오늘 무서운 꿈 꿔가지고. 무서운 꿈 꿨는데, 일어났는데, 새벽 4시 43분인 거예요. 1분만 지나면 4시 44분이잖아. 그래서. 그것도 막 좀, 기분 나쁜 거 알지? 기분 나빠가지고 4시 44분 되기 전에 그냥 휴대폰 끄고
또 보면 괜히 또 신경 쓰이니까. 안 봐도 신경 쓰이긴 했는데 더 신경 쓰이니까. 그랬어. 무서운 꿈 꿨어. 444가 천사 숫자라고? 아, 이게 나라마다 다르구나. 그럼 좋은 걸 수도. 와, 라이브 내 합법 소리 몇개 들어가 있을까? 안 돼요. 카메라 못 켜요. 저 카메라 키면, 안 돼요. 카메라 키면 큰일 나요, 큰일. 아니, 제가 샤오롱바오랑 꿔바로우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어제, 오늘 먹으러 간 가게에 샤오롱바오랑 꿔바로우 빼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더 와야지. 아니면 내일 시간 되면 그래도 시간 내서라도 먹고 싶은데, 꿔바로우 진짜 좋아하니까. 내일도 샹하이 팬 분들 만나러 가고, 갔다가 시간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가면 비가 오겠지? 아, 그리고 오사카랑 후쿠오카 갈 거예요. 오사카랑 후쿠오카 저번에 하루 했어가지고 또 만나러 갑니다. 어때, 내 하품? 몇번 했지? 한 6번 했나? 저술안 마셨는데요? 하품 얼마? 하품 얼마 써? 아, 에? 두리안 먹고 있었다고? 두리안 아직 한 번도 실물 영접 못 해봤어. 두리안 냄새 나는 거 아닌가? 취두부도 냄새 안 맡아봤고. 아, 뭔가 이렇게 하니까 점점 누워지네.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아니에요, 저 꺼도 바로 앉을걸요? 아예 앉아요. 앉은다니까. 나 어차피 꺼도 앉은다니까. 일기 맞다. 나 일기 까먹고 있었네. 일기 안 썼네.
여기 까먹었다. 일기장 한국에 있어요. 초콜릿 먹어봤냐고, 두바이 초콜릿? 아니요. 그거 맛있다던데. 요즘 유행하는 초콜릿 아니에요? 맛있어요? 중국어 할수 있냐고 많이 올라오는데 중국어 바보 뻔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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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란 뜻이래요. 이런 것밖에 몰라요, 저. 아, 그리고 아, 샤고 강아지인가? 강아지. 뚜이부치. 뚜이부치. 또뭐 있어요? 可爱. 니쉬 可爱. 아, 그거 생각난다. 후야티비인가? 닉니야 가르쳐준 거. 찌우찌우와 이거 도와달라는 건가? 뭐였지? 와, 찌우찌우와, 찌우찌우와. 브라우, 브라우. 이것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중국어는 아 와이니 와이니 여기가 끝이에요. 아 피어량 이것도 안다. 피어량 진짜 이거 끝이에요. 이제 내가 아는 단어는 중국어 뭔가 신기해요. 발음도 그렇고, 닝닝이 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 닝닝이도 한국어 발음이랑, 아니, 한국어 할때그 캐릭터랑 중국어 할때그 사람의 캐릭터가 엄청 다르더라고요. 싱가포르 말도 배웠는데 스윌라 이거 스윌라 이거랑 뭐한 글자 뭐 있었는데 뭐였지? 촉 아닌데? 폭 아닌데? 뭔지 알아요? 쏙 뭐지? 그, 한 글자, 뭐지? 도와줘요. 싱마이들 도와주세요. 한 글자로 뭔가, 아! 쇽! 쇽이다, 쇽. 쇽!
맞아. 쇽 이것도 배웠어. 아, 쏙? 쇽? 몰라. 쇽 아니야? 아무튼 그것도 배웠고, 말 끝에 라를 붙인다며. 맞지? 영어하고 라 이렇게. 또뭐 있었냐면, 일본에서 배운 거, 아, 저그 뭐냐, 저 오키나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 같이 연습생활 같이 했던 연습생 친구가 있는데, 오키나와에. 그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놀다가, 건배를 카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리, 이렇게. 사투리로. 그동안 귀여웠어. 오늘 싸이는 재밌었어요. 진짜 매번 거의 영상통화로 보던 우리 아이들도 실제로 보고, 이제 아이들이 저를 실제로 보러 와도 콘서트 같은 뭐 무대 공연이면 저는 사실 잘은 못 보잖아요. 아이분들 한 분의 얼굴을 못 보니까, 근데 이렇게 직접 와서 한명한명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하니까. 아, 약간 뭔가 이렇게 통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머리에 박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떤 언어로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내가 어떤 언어로 해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치. 아니, 나 이제 안 졸린데? 그러면 진짜 좋을 텐데. 목소리 왜 그러냐고요? 저 누워 있어서 그래요. 아, 저 그것도 봤는데, 중국 팬분이, 어떤 분이 그 드론인가? 그걸로 뭐 준비해 주셨었다고? 근데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어. 너무 고마워요. 그런 거또막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근데 아, 어우,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를 중국어로 못 말해서 너무 아쉬웠어.
요즘 재밌는 거 있나요? 볼 거? 내일 비행기 타고 요즘에 비행기랑 이동 시간이 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맞다, 나 그리고 비행기에서 찍은 비행기에서 찍은 달 사진. 달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뭐냐, 그거 보름달. 보름달이 떠 있어가지고 찍었는데 이따 보내줄게. 아, 지금 추천해주는 거구나. 뭐야. 도깨비 다시 보는 중. 도깨비 너무 재밌죠. 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냐고? 재밌는 걸 추천해봐. 킹덜랜드 스위트홈. 또뭐 있어? 별그대. 다본 거, 근데 저는 본 거는 또못 봐요. 본거또 보는 거는 진짜 영화. 영화만 약간 진짜 미쳤다 싶은 것만 또 보고 드라마는 안 보는 거 같아. 태양의 후예. 에스파티 재밌지. 아니, 근데 에스파티 재밌어요? 왜냐면 나는 우리가 나와서 그런지 나는 그 찜질방 편좀 재밌었거든. 나 그거 볼때좀 재밌었는데 그냥 우리라서 그런 건가? 그냥 내가 알아서 그런 건가? 아니, 아, 근데 우리 마이들도 우리라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아, 근데 뭐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됐지. 그치?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해. 다른 정말 지나가다가 뭐지? 하고 봐도 그게 재밌는지. 나는 우리 알아서 재밌는 거 같은데. 에스파티 보고 입덕했다고? 우와, 신기해. 진짜? 아, 찜질방 편 너무 재밌지. 친구들이 다 재밌대요. 다행이다. 아, 근데 찍을 때도 재밌었어. 계란 깨는 게 제일 재밌었다고. 아, 스릴 있어. 아는 형님 보고 입덕했어요. 아는 형님? 아는 형님 뭔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입덕했다고 말해주는 아이들이 은근 있는 것 같아. 멤버들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다. 아직 잠안 들지? 아, 근데 잠들었을 수도 있겠다. 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별로 못 잤을 거예요, 다들. 불맘 티저 보고 입덕했어. 불맘 티저 검도한 건가? 와, 나 검도했는데. 와, 나 검도. 저 진짜 카리나 언니가 티셔츠에 춤췄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춤이었어요. 이제 카리나 언니는 다른 쌤이었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선생님한테 춤을 배워서
원래 추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왜 바뀌었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춤, 저도 티저 때 원래 춤추는 거였는데 검도를 하게 됐죠. 그냥 뭐 약간 에스파의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그런 건가? 근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 저도 솔직히. 뭐, 닝닝이 노래하고, 지젤 언니 랩하고, 카린 언니도 춤하고, 나는 검도하고. 검도하고. 남은 게 없어서 그런가? 랩도 누가 했고, 노래도 누가 했고, 춤도 누가 해서, 제가 뭔가 다른 거를 찾다가 체육. 근데 저 운동하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 근데 모르는데? 운동 좋아하는 거? 아무튼 검도를 했죠. 그래서 카리나 언니랑 이렇게 다들 연습실에서 춤 연습하고 막 이럴 때 저는 목검 들고 다녔어요. 연습실에 가검이랑 목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이패드로 혼자 찍어보고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혼자 진지하게 칼 빼들고 막 돌고 막 그랬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춤은 아, 이거 못 쳤다. 아, 이거 잘 쳤다를 느끼는데, 검도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고도, 이게 잘한 건가? 점프를 어떻게 하면 멋있지? 막 이러면서, 계속 찍어보고, 모니터링하고, 그랬었어. 재밌었어요. 아, 그러게. 그거 연습 영상 있으면 재밌을 텐데. 뭔가 추억일 것 같아. 와, 그때 선생님도 기억나요. 액션스쿨에서 가르치신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회사 지하 연습실에서 막 연습하고, 처음에 검 잡는 거, 그리고 일자로 내려치는 거, 이런 거 먼저 연습하고. 그 원래는 시간 되면은 진짜로 검도를 배우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윈터는 시간, 뭐, 진짜 검도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러셔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했죠. 그니까, 왜냐면, 진짜 좋았어요. 저 운동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검도가 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저 초등학교 때 잠깐 했잖아요. 근데 재밌었어가지고. 그랬다. 그랬었다. 또 옛날에 뭐 이런 거뭐 있지 말안 해줬던 거? 많을 텐데. 블랙맘바, 넥스트레벨. 블랙맘바. 블랙맘바도 안무 버전이 진짜 딱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동작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7번 뭐 이랬나? 엄청 자주 바뀌고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뭐가 가장 임팩트 있을까? 가장 임팩트 있는 걸로다가 그렇게 했던 것 같지. 근데 블랙맘바가 세비지보다 안 힘들어요. 블랙맘바가 저는 가장 안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적응이 돼서 그런가? 블랙맘바 진짜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세비지 진짜 힘들고 아마겟돈 힘들고 근데 제일 힘든 거는 한메스예요. 진짜? 와, 이거. 근데 저도 인정하는 게 모니터 할 때는 너무 안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안무도 막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고 그 추는 내 표정도 힘들어 보이지 않고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디테일도 많고 그러니까 약간 하체 동작이 많아서 그런가? 좀 스텝이 많아서 왜 운동할 때도 하체 운동이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스텝이 많아서 다른 곡들보다 저는 한메스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슈퍼노바는 괜찮아요. 슈퍼노바 괜찮고 걸즈도 이제 적응돼 가면서 괜찮아졌던 것 같고 세비지는 힘들고 세비지도 힘들지. 걸스도 드라마? 드라마는 드라마도 분명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다음 곡이 더 힘들어서 항상 그래요. 그 다음 곡이 더 힘들어서 그게 안 힘들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원래 약간 춤다 처음 배웠을 때는 힘 조절을 못해서 진짜 막 너무 힘든데 몇번 계속 적응시켜 나가면은 좀 괜찮아요. 아, Make You Cry 또. 근데 처음 배울 때 진짜 멘붕이긴 했어요. 그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예쁘게 잡힐까나? 약간 이런 고민? 도깨비불은 막 힘든 안무는 아니라서 약간 느낌 내는 안무. 드림스 컴 트루? 드림스 컴 트루도 뭐 괜찮아요. 스파크 힘들긴 한데 약간 뭐랄까 아, 약간. 아, 뭐라고 비유해줬는데, 댄서 언니들이. 아, 뭐라고 비유해줬더라?
약간, 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하는, 힘을 조금 풀면 지저분해져서 정말 깔끔하고 각 잡혀 있고 몸 안에 힘을 컨트롤 잘해야 하는 곡이에요. Better Things 오랜만이다. Better Things도 힘든데 그건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계속 자라 그래요? 나안안잠 오는데. 떨스티는 안 힘들죠. 너네가 졸리다고? 자, 내가 조용히 스텝백이랑 스탬퍼니 또막 그렇게 엄청 힘든 건 아닌 것 같아. 시과 맞아. 시과가 수박이래요. 복숭아는 뭐예요? 복숭아 뭐라고 하지? 다오지? 근데 그거 억양 있잖아. 성초? 성주? 다오지? 타오즈. 억양은 뭐예요? 터즈? 터즈? 터즈, 터즈. 다오츠, 다오지? 다오츠. 맞나? 타오츠. 아이씨, 모르겠네. 이 중에 하나 있겠지. 나 정말 많은 걸 했어. 메론? 뭐라고? 잠깐만. 하미과. 이거는 성조 뭔데? 망과. 망과. 망고. 성조 몰라. 나. 하미. 혹시 내가 지금 바보 같아? 다오츠 하미과. 아니, 망고
하미과. 맞아요? 하미과. 하미과. 다 올리면 된다고? 하미과. 이렇게? 다 올리라고? 다 올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가 진짠데. 올리지 말라고? 맞다고? 바보라고? 어, 잠깐만. 하, 미, 과, 에? 하, 미, 好吃, 好吃. 아, 하, 미, 과. 왜, 사람마다 다 달라? 맞아? 하미과. 아, 어렵다. 맞나 봐. 하미과 하우츠. 딸기도 있다. 카오메이. 카오메이. 이건 어떻게 해요? 카오메이. 다들 나 이거 하는 거 같이 배워. 다들 써놔. 그 성조도 같이 알려줘요. 똥티엔, 똥티엔이 윈터래. 똥티엔. 푸다오. 미얀빠오. 미얀빠오가 빵이라고? 어, 두리안 있다. 류리안, 류리안. 푸다오. 카오메이, 카오메이.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빠오빠오. 야미, 야미. 어렵다. 역시 외국어는 어려워. 한국어가 제일 쉬워. 한국어가 제일 쉬워. 동텐. 我是 진동텐. 天哪. 푸바오. 샤롱바오. 샤롱바오 好吃. 탕후루. 찌찌와. 똥똥. 꼬바로. 저 한국어 잘하죠. 감사합니다. 没关系, 没关系. 다들 잘 배웠지?
아, 중국어 배워놓을 걸. 중국어 재밌는데? 오늘의 TMI, 저 오늘 음료수 중에 가게에서 오이 배 주스가 있는 거예요. 큐컴버 페어 주스. 근데 맛있었어요. 처음 먹었어요. 오이 맛이 좀더 많이 나긴 했는데, 저 오이 나쁘지 않거든요. 오이랑 그렇게 안 친하지 않아서 먹었어요. 오이시. 저 이제 메론빵 안 먹어요. 있으면 먹겠지만. 근데 그 한국에서 제가 직접 사갔거든요. 연습하기 전에 메론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혼자 택시 타고 거기 빵집 다녀왔는데, 다행히도 빵이 많이 남아있어서 빵을 진짜 고민하면서 했는데, 근데 진짜 고민했거든요. 아, 이거를 살까? 저걸 살까? 아, 그런데 이거는 다른 빵집에도 있는 빵이고, 이거는 여기만 있는 빵이니까 이걸 많이 사는 게 좋겠지. 이러면서 혼자 빵 앞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산할 때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호다다닥 나왔어요. 메론빵. 거기 진짜 맛있어. 메론빵 바나나 우유랑 먹으면 맛있다고요? 메론빵 딸기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연습생 때 항상 먹었던 레시피인데, 메론빵이랑 아니, 딸기 우유. 요즘에 빠진 거? 저 요즘에 마이쮸 이런 민트, 맛있는 민트. 그리고 마이쮸 이런 거 나라마다 맛 다르게 팔잖아요. 그거 모으는 거. 그게 제 취미? 취미 아니고 그냥 모으고 있어요. 아직도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네. 마이쮸 옛날 광고 알죠? 마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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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맛, 마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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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마이쮸, 마이쮸. 이거잖아. 그거 정말 약간 중독되는데. 宁一卓，宁一卓，宁一卓。宁一卓，不啦。
하이딜라오 먹어봤죠. 하이딜라오. 저는 토마토탕이랑 백탕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뭘로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그 동그랗게 생긴 약간 두부인가? 아, 저 푸주도 좋아하고. 푸주 맞나? 아무튼. 그리고 생선 이렇게 넣어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부주. 카오위가 뭐예요? 몰라, 그거. 해바라기다. 매운 거 못 먹어. 매운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 카오위 마라 생선 먹어본 것 같아. 최근에 배운 중국어? 시과 카오메이 카오메이 몰라. 시과 카오메이. 와, 我是 可爱, 你是 可爱. 애플 시나몬 토스트 아직 못 만들어 먹었어요. 언제 자냐고? 한국 이제 12시 반인가? 3분 뒤에 잘게요. 아니지, 난 안 잘 건데 우리 아이들이 자야지.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밤새도 괜찮대. 레드불 마시고. 레드불. 친절하게 이제 중국어 써줄 때 성조도 같이 써주네. 나 따라하라고? 있어봐. 근데 따라하면 안 되는 말이면 어떡해? 아, 샤오고. 이건 따라해도 된다. 똥똥.
무슨 뜻이냐고요? 샤오코, 이거 약간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 작은 강아지? 아기 강아지? 작은 강, 그냥 강아지? 몰라. 또 갑자기 자지 말래. 나 안 자는데? 너가 자야지. 너가 잠들어야지. 자오메. 똥똥. Weekend Bah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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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 바바 바 한마 한마 내일 출근하잖아. 너 내일 출근해야지. 출근 안 할 거야. 내일 하러 가야지. 에? 방학이라고? 지각할 거라고. 지각을 되게 계획적으로 한다. 죄인가 봐. 늦잠도 늦잠을 계획하네. 일찍 일어나야 돼. 8시 50분인가? 아, 조용히 얘기하니까 내가 참.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 쪽 갈 때, 미국 갈 때 한 번도 안 깬 적 있어요. 14시간 정도 갔나? 한 번도 안 깼어요, 진짜. 비행기에서 그래도 못 자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비행기 조금 장시간으로 타는 날에는 밤을 새고 가서 비행기에서 자야 돼. 비행기에서 할 거 없으면 너무 심심하잖아. 이제 슬슬 아픔이 나오지.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근데 이게 술 잘 못 마시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한 잔 마시면 심장이 너무 두근대서 잠이 안 와. 한 잔만 마시면 심장이 너무 두근대고 얼굴이 빨개져서 잠이 안 와.
진짜 잘못 마시면 눈이 동그래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머리가 아파. 그러면 그럼 14시간 동안 눈 뜨고 가는 거야. 그거 나네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나 작별 인사하네. 그래, 나 잘 잘게. 그래, 우리 이제 자자. 이제 한 시간 넘었어. 잘 자. 완안. 오야스미. Good night. Bye. 안녕.